안녕하세요. 리안이의 취미 생활의 리안입니다. 영상 오랜만에 찍네요. 제가 요즘에 포켓몬빵을 자주 사는데, 제가 모으려고 사는 게 아니고, 그거를 당근마켓에 팔아서 돈을 벌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모으다 보니까 지금 100개가 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포켓몬빵을 100개 넘게 샀거든요. 근데, 제가 정확히 96개, 팔았는데, 지금 아직은 이만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계속 사고 팔고 하면서 모으고 팔고 이럴 건데, 당근마켓에 올리면은 이게 아주 잘 팔리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모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일 안 좋은 게, 저는 크랩 같아요. 아, 크랩이 저 중복이에요, 중복. 저 중복이라 이거는 그냥 나눔해도 될 듯. 그 다음, 모다피. 모다피도 거의 나오기 힘든 애인데 얘는 엄청 눈이 작아요. 이런 해산물들을 엄청 귀여워요. 해산물이 눈알이 작은 애거든요. 다음은 질퍼기. 질퍼기랑 질뻐기가 있는데, 저 질퍼기도 나오고 질뻐기도 나왔어요. 질퍼기고, 얘는 나오기 엄청 쉬워요. 얘도 엄청 안 좋아요. 얘는 안 좋아요. 근데, 저가 피카츄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피카츄도 뽑고, 라이츄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와. 피카츄가 엄청 뽑기가 힘들었어요. 피카츄가 거의 한 159개 사면은 한개 나오는데, 저가 피카츄를 한번 뽑았고, 피카츄랑 같은 색 독침붕. 얘는 꿀벌 포켓몬이에요. 꿀벌. 얘도 근데 많이 나오고, 뮤랑 뮤츠가 대박이에요. 그 다음에, 디그다. 디그다는 닭트리오 저거 한번 뽑아봤는데, 디그다는 지금 여기에 첫 번째라서, 제가 크랩을 5번 뽑았거든요? 지금 디그다는 첫 번째라서, 얘는 엄청 제가 좋아해요. 뒤에 이게, 요즘에 지금 이게 나온 게, 이런 글씨들이 많거든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게 잘못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저가 이게 세개 있어요. 그 다음은 포니타. 포니타는 와 이거 알로라 포니타도 있는데 그건 조금 뭔가 특이해요. 얘는 불꽃 같은. 근데 얘는 저거 뽑기가 힘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없어서. 포니타는 대박. 포니타는 나오기 어려웠어요. 다음으론 야둔. 야돈. 왜 초점이 안 맞지? 야돈. 야돈. 왜 초점이 안 맞죠? 야돈. 눈깔 포켓몬. 여기 꼬리에, 아, 저도 이름을 모르는데 까먹었는데, 포켓몬스터 W 보면 꼬리에 물리면 뭐가 야도란이나 야도킹이 되는데 머리에 셀러? 아닌데 셀러 맞나? 어쨌든 머리에 뭐가 무슨 포켓몬이 물리면은 야도킹이 되고 꼬리에 물리면 야도란이 돼요. 저는 근데 이게 기본 야돈이에요. 다음으론 세개 남았거든요. 지금 짠! 이상희씨. 얘는, 저거 오늘 아침에 로켓단빵 먹을 때 뽑은 거거든요? 근데, 얘도 뒤에, 이런 무슨 이상 글자가 있어요. 근데 얘도 오늘 아침에 뽑은 거예요. 이상희씨. 얘 엄청 귀여워요. 다음으론, 리자드.
저가 파일이 앉아있는 거랑 앉아있는 거세번 뽑고, 서 있는 거한번 뽑고, 리자몽도 두번 뽑고, 팬텀은 한번 뽑고, 어쨌든 엄청 많이 뽑아봤거든요? 여러분이 아시는 거 엄청 많이 뽑아봤어요. 이상의 꽃도 뽑아봤고, 이상의 풀도 뽑아봤고, 그 다음에 꼬부기도 뽑아봤고, 그 다음에 어니부기도 뽑아봤고, 그 다음에 거북왕도 뽑아봤고, 어쨌든 엄청 다양한데, 지금 리자몽이랑 파일 다 팔아가지고, 리자드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이게, 제가 뽑은 게 아니고 사실, 공짜로 받은 거예요. 엄마 친구한테. 냥. 이거 이제 팔면 이득이에요. 이힛. 리자드 안녕. 자, 이제 제가 여기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띠부실 바로, 어니. 전 어니부기가 제일 귀엽더라고요. 어니부기는 엄청 머리가 동그래가지고 여기가 동그래가지고 엄청 귀여워요. 꼬부기 저는 꼬부기가 더안 귀여워요. 어니부기가 제일 좋아요. 거북왕은 너무 여기 등 뒤에 대포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저는 그냥 이렇게 귀엽고 머리 동그랗고 막 이런 포켓몬이 좋아요. 어니부기가 대박. 어니부기 뽑을 때 엄청 기뻤어요. 어쨌든 오늘 포켓몬 띠부실에 대해 얘기해봤고, 저가 뽑은 띠부실은 8번 어니부기, 5번 리자드, 1번 이상해치, 77번 포니타, 79번 야동, 50번 디그다, 15번 녹침붕, 89번 질퍼기, 69번 모다피, 99번 킹크랩, 99번 킹크랩. 어쨌든 다음에 봐요. 안녕.